이게 뭐야 더럽게. 아니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먹었대? 이리네. 싫어, 내 거야. 이제 내라니까. 싫어. 헉! 뭐 하는 거야? 얼른 뱉어. 얼른 뱉으라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왜 그래? 엄마가 놀라잖아. 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는 이름 엄마. 엄마는 지금 7살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하.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엄마 영실 씨. 아유, 엄마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어, 자. 잡아봐, 자, 이런 게. 어, 여기 이렇게. 해봐. 아이, 엄마! 아, 알았어. 젓가락 뜰 힘드니까 포크로 드셔. 싫어! 아줌마, 나 굶겨죽이라는 거지! 싫어! 장모님, 점점 더 심해지시는데? 아저씨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장모님, 저예요. 사위. 이서방이라고요. 사위? 사위가 뭐야? 아저씨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왔지. 예? 도둑놈아 나가. 아 장모님. 나가! 아 장모님. 어머. 아 장모님. 도둑놈아 나가! 아, 장모님. 아, 아니 엄마. 장모님. 왜 이래. 엄마 이 사람 엄마 사위잖아. 엄마! 나가! 아, 알겠어요. 알았어요 장모님. 예 나갈게. 예 나갈게. 예 나갈게요. 나갈게. 엄마. 오빠에 이어 엄마를 모신 지 1년. 딸 은경 씨야 이해한다지만 남편은 점점 힘들어했는데요. 발 괜찮아? 금 같대. 이래가지고 장모님 볼 수나 있겠어? 그러게. 엄마 화장실이며 밥이며. 아 장모님 돈은 형님이 다 갖다 썼는데 아 당신이 간병을 왜 해? 오빠하고 새언니가 4년을 모셨잖아. 나는 겨우 1년인데 왜 그래? 김비영이 효자 없다. 어? 야 까놓고 얘기해서 장모님 요양원에 모시면 장모님도 좋고 당신도 좋고 형님도 다 좋잖아. 아 그런데 왜 형님은 요양원에 안 보내겠다는 건데? 아하. 엄마 버리는 것 같아서 싫대. 새언니 설득해서 엄마 다시 모셔간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요양원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친오빠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엄마! 엄마! 어떻게 문을 열고 나왔지? 엄마! 아이고. 신발도 안 신고. 아. 엄마! 아우, 이게 뭐야. 아우, 왜 이런 걸 먹어? 엄마,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어? 왜 맘대로 나가고 그래? 아줌마 무섭게 왜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엄마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어, 엄마. 은경 씨의 기억 속 엄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우 아까워. 아우 더러워 먹지 마. 아니 왜 그래. 깨끗한 탁자인데. 탁자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데 그래. 그
그 예전의 기억 때문에 더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불면 날아갈까. 자식을 끔찍이 위했던 어머니는 이제 딸에게 보호받아야만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안 갈래? 거기 시설도 좋고 친구도 많대. 싫어. 왜 싫어? 싫어. 싫어! 엄마, 미안한데. 아,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너는 못하겠어. 아, 엄마 미안. 그날 오후 오빠를 부른 은경 씨. 전시회 나온 거라서 빨리 들어가봐야 돼. 왜? 못해 불렀어. 이것 좀 봐봐. 뭔데 이게? 뭐야? 엄니 요양원 보내자고? 나 뼈 붙을 때까지는 모시기 힘들어. 그리고 아까는 엄마 혼자 문도 열고 나갔더라. 그리고는 길에서 아이스크림 막 주워 먹고 있었는데 그나마 빨리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어쩔 뻔했어. 오빠,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아질 건데 차라리 엄마 요양원에 모시면 어떨까? 안 돼. 엄니 성격 몰라? 남의 집에서 하루도 못 주무시는 양반이잖아. 얼마나 예민한데. 요양원은 안 돼? 그건 아는데. 아, 근데 나 팔도 이렇고 새언니도 못 모시겠다고 했다면서.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든 모실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 다시 어머니를 모시게 된 아들 규범 씨. 못하겠다는 아내를 대신해 밤잠 설쳐가며 규범 씨가 직접 어머니를 돌봤는데요. 가지마, 아빠 가지마. 가지마. 엄마. 괜찮아? 엄마. 아저씨, 아빠가 갔어. 엄마 또 그 꿈 꿨어? 할아버지는 그만 잊어. 아저씨는 아무 데도 가지 마. 무서워. 그래. 약속. 약속. 밤사이 수십 번을 깨는 엄마 때문에 규범 씨의 수면 시간은 하루 3시간을 넘기기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에도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 그 저번 미팅 건 정리한 거 있지? 그거 한번 줘봐라. 아, 예.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뭐라고 하셨죠? 아,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노, 박 팀장, 어? 아, 요즘 왜 그래? 아, 참. 저 업무도 제대로 하기 안 힘들죠. 일상의 균열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아, 뭐야? 아, 전쟁터가 따로 없네 그냥. 엄마! 엄마 괜찮아?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 아들 규범 씨의 극진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치매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자. 엄마 같은 치매 노인만 전문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데가 있대잖아. 새언니도 나갔대며. 지금 아... 오빠 꼴 좀 봐. 어? 엄마도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졌잖아. 오빠 할 만큼 했어. 거기 가면 친구도 있지. 교육 프로그램도 잘 돼 있지. 깨끗하지. 나 엄마 못 보내.
어릴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사고를 쳤니? 엄마가 서울 가서 공부하라고 60만 원 줬는데 공부를 안 하고 오토바이 사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돈 문제 생길 때마다 엄니가 도와줬잖아. 알지. 장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오빠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줬잖아. 이젠 좀 살만해졌는데 엄니랑 꽃 구경도 갈 수 있고 엄니가 좋아하는 꽃게탕도 먹으러 갈 수 있는데 엄니가 기억을 못해. 애가 됐어. 엄마가 애가 됐어. 엄마 애가 돼서 나한테 어떻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 기회를 줬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 뭐라고? 엄마의 옷에서 뭔가를 발견한 규범 씨. 규범아, 내가 딴 건 다 까먹어도 네가 첫 월급 받아 사준 이 옷은 절대 안 까먹는다. 나 땜시 힘들지? 미안하다. 엄만 괜찮으니 요양원에 보내고 너네 편히 살아라. 진짜 괜찮다. 힘들더라도 엄마를 곁에서 모시고 싶다는 오빠. 모두를 위해 요양원에 모시자는 동생.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나요? 진짜 이런 걸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너무 많죠. 네. 불편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족들, 특히 자식들이 이걸 다 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상생활의 훈련을 내가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니까 마음은 효심인데 방법을 모르니 오히려 결과는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치매를 앓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전에 사는 35년차 부부.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면 아내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커피를 주문한 남편. 그런데 나? 커피 한 잔 먹어. 커피 누구? 잠시. 커피 시켰잖아. 네? 커피 시켰잖아. 시켰다고? 언제? 지금 저기. 그래? 라떼가 커피 언제? 지금 남자분께서 연기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시켰잖아 아까. 아까 시켰어 두 잔이요. 분명 좀 전에 주문한 커피를 까맣게 잊어버린 남편.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요. 라떼가 커피라니까. 그러니까 커피 시켰다. 잠시 헷갈렸겠거니 넘어가려는데 오늘 며칠이요? 왜? 뭔데? 생각이 안 나. 24일. 24일?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는 습관, 이 적는 습관을 들여야지. 조금 심한 건망증일 거라 생각하는 아내. 아하. 그런데
전화 어떻게 하면 어디? 누구? 전화. 콜라넷 당신 왜 그래? 응? 누구? 결국 아내가 대신 통화 버튼을 눌러주는데요.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 아내. 잠시 후 남편이 흘리고 간 종이 한 장을 펼쳐봅니다.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치매 진단서. 이거는 진짜 초조면역이에요. 아내가 짐을 챙겨 황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남편을 찾아 데리고 들어온 아내. 아하. 이상한데요?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 많이 했지.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열심히 사는 데도 너무 기가 막혀. 힘들었던 지난 시절이 떠오른 듯한데요. 그때 남편을 두고 갑자기 자리를 뜨는 아내. 내 마음은 진정한다. 놀랬어, 미안해. 응? 놀랬어? 아니야. 언제 차 잊어버려서 갔었어? 아니, 그 전에도, 내가 차도 그래가지고 깜빡깜빡 해서 가봤지. 애들이. 잘했어, 빨리. 그게 본인이 잘 느낀 거지. 나는 당신하고 하루 종일 안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안 그래? 잘했어, 빨리 조기면.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치매가 심해지면 기도 쓰고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해. 치매라는 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들고 있는 한 들고 있다가 안 되면 병원에 들어가야지 어떡해. 당신밖에 못 내가 불안해하는 남편을 안심시키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아내. 남편분들이 이제 아유, 내가 마누라는 잘 돈 내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관찰 카메라야. 진짜? 근데 그게 뭐예요? 방송 촬영한다고. 나 지금 촬영했어? 응. 진짜요? 근데 진짜 약간 제일 많이 놀라시네. 그제서야 숨겨두었던 불안감이 터져 나옵니다. 아내의 배려에 감동한 남편. 소리를 떠는데 그걸 내색을 안 하려고. 이걸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신랑한테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웃으면서 뭐지라도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야죠. 책임지고 사랑해. 남편이 힘들어할까? 아내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정엄마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언니 엄마 얘기해 줄 거지? 왜 여기서 만났나? 언니, 저기 뭐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이렇게 금방 까먹어. 잠시 후 큰딸이 도착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야 여기? 여기 시켜. 시키자. 가서 시키자. 음료와 케이크를 주문한 엄마. 아빠 운동화 샀대. 야 색깔이 너무 촌스럽대. 아빠 뭐 그 따지냐? 응? 어우 진짜. 다이어트. 그런데. 뭐 줄까? 아우. 야 이거 뭐야? 방금 전 봤던 운동화를 운동화? 몰라보는 엄마. 아하. 야 너도 하나 시키고 나가. 뭐 시키래. 너 뭐 시켰어? 기억이 이거 깜빡깜빡한다. 아이 무슨 치매 미친년. 평소 환갑이 넘은 엄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는 딸들. 무슨 준비 발표인데 그냥
거? 무슨 치매 검사를 해? 내가 그렇게 치매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하냐? 신발 바꿔요. 오늘 엄마의 이상했던 행동들에 대해 걱정을 내비치는 둘째 딸. 그러고 나서 일단 먹어 빨리. 야, 자 먹어. 야 식감 하나도 없어. 왜? 왜 울어? 엄마? 빨리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어, 뭐 이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어. 먹어. 엄마, 제일 좋은 게 빨리 할 일이 있어. 뭐해? 무슨 일 있어? 그때 휴대폰에 끼워진 진단서를 발견한 큰딸. 아, 딸들은 심각해요. 조심스레 치매 진단서를 확인하는데요. 아이고. 어쩔 줄 몰라하네요. 그러니까. 아유. 엄마의 치매 사실에 걱정되는 둘째 딸. 바로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아. 큰 딸은 조용히 슬픔을 삭히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돌아오고. 아유, 둘째 딸이 아주 그냥 뭐 많이 놀래고 많이 우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도와줬는데? 응? 그냥 이상하게 침착하게 현재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는 큰딸. 노래교실 같은 거 해도 되는데? 근데 니네들이 평상시에 잘하니까 뭐 더 잘하라는 말도 할 거 없고. 미안해. 너무 미안해. 미안해 진짜? 큰 딸도. 아 참. 딸들의 진심에 고맙고 미안한 엄마. 엄마 걱정하지 마. 어? 가족들 다 있는데 뭘 걱정해? 어? 걱정하지 마. 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알았지? 서로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더 잘할 걸. 이럴 줄 몰랐으니까 조금 더 잘할 걸.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네. 잘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요양원에 발달하고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아이고야. 너 그러면서 보낼 거지? 돈 되면 보낼게. 사랑해요. 어머니도 너무 멋쟁이시고 딸들도 멋쟁이들인데. 미안해. 엄마랑 딸이 닮았어요. 딸들은 엄마를 곁에서 직접 모시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